준. 아, 난 이때까지 이명규를 소개를 하고 무대 옆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무대 뒤에서 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난리는 없어. 그리고 뭐 젊은 혈기 이런 단어가 다 없어졌어. 이제는 줌마들도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난 봤어. 아, 맞습니다. 진짜 파워가 넘치고 저기 까만 옷 입은 언니 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줄 맞춰, 줄 맞춰봐. 이쪽으로 서봐. 이쪽으로 한 줄로 서봐. 지금 현재 다섯 분을 모셨는데 이 다섯 분이 왜 네 명인데 왜 다섯 명이냐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어?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야. 근데 이쪽에 영양실조들이 뛰는 건 괜찮아. 영양실조들이 가벼워서 뛰는 건 괜찮은데 언니가 뛰는 게 나는 걱정이 됐어. 왜? 보도블록이 8개가 파손됐어 지금. 백화점에서 난리 날 것 같아. 보도블록이 8개가 주저앉았거든. 그래도 내가 다 변상할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춤을, 나는 맨 처음에 이분이 나와서 춤출 때는 진짜 대박이다, 무용단으로서 백등에서 최고다 했는데 오늘 이분이 한 발 물러나고 이분이 나오면서 아주 이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켰어. 그리고 이분은 주로 춤을 밤에 춰. 밤에 추면은 지금 날씨에 모기들이 많거든. 모기장을 아예 입고 나왔어 지금. 봐봐. 나는 춤추면서 모기장 입고 추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춤 잘 추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다 비치는 모기장을 입고 나와. 응? 저분은 뭐야? 이건 모기장에 주름 있는 것도 처음 봤네. 여긴 아주 모기장이 없이 그냥 숏팬츠를 입고 나왔네. 하여튼 네 분이 추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좀만 두들겨 다오. 아, 예. 아, 나는 지금 이, 너 노래보다도 이분들의 춤이 난 심장을 뛰게 해. 자, 언니, 우린 가족이야. 지금 실수를 하겠습니다. 저 지금 싸우러 나온 게 아니고 나 이게 불안하네. 뭐 최선을 다하겠다. 막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 언니는 지금 머리띠 무슨 어디 운동,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저 모기장, 오늘 이 언니를 꺾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저 언니는 지금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 여기서 역전시켜야 돼. 자, 한번 가봅시다. 그 네 생각이고 뭐 하나 틀어봐봐. 예, 빠른 거 가자. 가만있어. 언니 일로 와봐. 정서 불안이야. 자, 그쪽에 일로 와봐. 이거 놓고 지금 이명규 다 알아. 지금부터 개인전으로 들어가는 거 한꺼번에 주니까 나 무슨 제사 지내는 줄 알았어. 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자, 먼저 1번 타자. 음악! 대숨 떨고 앉았네, 이놈 진짜. 아까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혼자 추니까. 자, 요번에 어디 갔어? 아니야, 언니. 언니가 뭔가 시범으로 보이죠? 가자! 몸에 뼈가 없어. 그냥 야, 어디로 와봐. 요 헤어스타일이 풀어봐. 요 헤어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름에 이 스타일을 많이 해. 왜?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 이게 손잡이야. 요것만 집으면 끝낼 수가 있어. 야, 요거 참. 근데 언니 진짜 이쁘게 잘 쳤어. 뼈 없는 닭발. 지금 뭐 한쪽 손을 딱 올려놓고 자기가 무슨 나폴레옹이야 뭐야. 자, 이 언니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언니는 자기야. 치마 걷지 마라. 좀 이상해. 어? 그 정도는 걷어야 돼. 그 정도 걷어도 아무 느낌도 없어 지금. 앞으로 봐봐. 음악 갑시다.
오히려 뼈 없는 닭발이 더 분위기 좋았어. 자, 다음 형님. 자, 여기는 역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울산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400kg의 역기를 혼자 힘으로 들겠습니다. 네, 400kg를 들면은 성공입니다. 금메달값이에요. 네? 405kg 들겠습니다. 아,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거의 아, 몸 한번 푸시죠. 몸 한번 풀어. 옳지. 어허. 좋아요. 어, 다들 지금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혼자 치마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이 1타 고스티와 제일 어울리는 치마입니다. 이분이 한 바퀴 도니까 여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 어, 무지하게 시원하네 선풍기가. 자, 마지막 선수의 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아니야, 왜냐면 이 몸으로 17cm를 뜨는 거는 이건 기적이야. 땅이 흔들리더라. 나는 지금부터 2cm밖에 못 뛰어. 근데 17cm 어디 갔어, 이 아줌마. 어. 오늘의 우승. 언니는 지금부터 나랑 서울 같이 가야 돼. 내가 오늘 스카우트했어. 나는 이 언니가 이 롯데백화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친인척이라는 걸 알았어. 왜? 춤을 딱 추기 시작하니까 조명이 켜졌어. 이야, 이거 대단하네. 와, 참 잘났어. 요 춤을 바로 우리는 600 치고 앉았다 그러는 거야. 차렷! 다 들어갔니? 경례 인사 끝. 오케이, 박수. 땀도 많이 나고 좋았어. 야, 오늘 나는 이렇게 즐거운 적이, 예. 금년 들어서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제가 그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 부탁이냐? 그 이 춤춘 거 이거 나중에 영상을 다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아. 왜, 왜? 저희 학원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아먹어? 말아먹든지 비벼먹든지 나는 이 영상을 끊을 수 없는 게 난 이 최고의 지금 예. 재미있는 거야. 아이고 정말 알았지? 사람들이 기겁하고 안 올까 봐 걱정했는데 염려 말아 내가 알아서 올게.